이름은 백승학입니다. 나이는 32세 됐고요. 체육관은 남천동 장종구 복싱체육관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? 지금은 골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그 선수생활 좀 했습니까?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24살까지 했었습니다. 그 처음 어떻게 해요? 그 복싱을 생각하게 됐습니까? 여러 운동을 해봤지만 헬스나 이런 운동은 너무 고립적인 운동이어서 지루해서 활동적인 복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그 넣을 적에 체중 몇 킬로 정도 나와요? 체중은 125kg 였습니다. 125kg? 예. 그러면 지금까지 몇 킬로 정도 뺐지? 지금 23kg 정도 뺐습니다. 23kg고, 그럼 몇 개월 정도 운동해야죠? 지금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3개월에 20kg 엄청나게 많이 뺐는데. 와, 대단한데. 그 운동은 그럼 어떤 식으로 했죠? 일단 샌드백 엄청 많이 쳤고요. 샌드백을 보통 한 몇 라운드 정도 쳤어요? 하루에 3분 7라운드 이상을 꼭 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샌드백 치고 밑에 치고 뭐 바깥처럼 이제 스파링 같은 것도 하고. 예, 맞습니다. 운동은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했어요? 운동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했네요. 그 체중이 언제부터 팍팍 내려가기 시작했죠? 체중은 2주에서 3주 후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체중 많이 내려갔네요. 네. 그때 한 2주하고 체중이 처음에 얼마 정도 내려갔어요? 처음 확인했을 때는 체중이 한 7kg 정도 내려갔습니다. 처음에. 그런데 차차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3개월 차에서 한 23kg가 이제 빠진 게 지금까지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그 체중 몇 킬로를 더 뺄 생각입니까? 95kg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총 몇 킬로죠? 총 30kg 빼는 걸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. 30kg는 뭐 앞으로 한 1개월 다 빼겠는데 노력 안 하면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이어트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제 복싱을 긴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? 일단 제 생각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. 복싱 체육관. 그렇죠. 나오기만 하면은 일사천리로 됩니다. 앞으로 그 복싱을 그 계속 하고 싶습니까? 저는 취미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. 자녀들에게도 복싱을 뭐 시키고 싶을 생각이 있습니까? 저는 생활체육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 그 제네인 팬들에게 그 한마디를 해준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.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. 오시기만 하면? 네. 복싱은 배우면 체중이 싹싹 빠진다 이 말이? 그렇죠. 나오는 게 가장 힘듭니다. 나오기만 하면 된다?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